손과 젓가락의 비유. 젓가락은 그냥 죽은 사물이다. 그러나 인간이 손으로 사용하는 순간, 젓가락은 생명력을 부여받는다. 여기에서 손은 공사상이요, 젓가락은 연기의 대상이다. 모든 만물의 이치가 이 속에 들어있다. 해설. 밥상 위에 두 개의 젓가락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한갓 쓸모없는 것이 되지만 우리가 손으로 사용하는 순간 젓가락은 자기가 가진 본래의 임무로 되돌아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물이 손과 연기하여 생명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무런 쓸모없는 사물과 미물일지라도 인간이 연기하면 새롭게 살아납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손은 공사상이요, 젓가락과 자동차는 연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이치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꽃도, 나무도, 산과 바다도 인간과 연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공사상입니다.